겸손은 다스베이다 271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패셔니스타 박시영. 아니 근데 남성분 네 분이 맨 첫 줄에 이렇게 앉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네 명 연나라 여섯 명까지. 불법이야. 저쪽 두 분 있잖아. 처음 봤는데 저 분은. 네. 웃을 일이 아니야. 자, 너도 신발 또 딴 거 신고 왔네? 아, 그거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고 있어요, 걱정하지. 나 그거 기대돼, 정말. 흥분돼. 흥분돼. 딱 보는 순간 처음 내 거야. 이런 느낌 있잖아. 위쪽을 좀 신경 써. 그건 안 돼. 불비하냐, 불비.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비싼 게? 좋았다. 비싼 게? 좋았다. 자, 지난주 여론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개요는 이러합니다. 저희 조사 역사상 가장 큰 격차. 정당 14.2% 격차. 처음이죠? 이 정도로 벌어진 건. 보통 뭐, 한 8, 9%. 네, 네. 좀 줄어들면 한 4, 5%. 네. 좀 늘어나도 11% 이 정도였거든요. 저희 전화면접 조사가 되게 잘 안 움직여요. 막 소수점 이하로 움직인단 말이야. 네, 그렇죠. 이 특징이 뭐냐면 ARS도 17.1% 벌어졌는데 민주당이 소폭 상승, 국민의힘 대폭 하락. 네. 이게 특징입니다, 양쪽 모두. 맞습니다. 네. 그럼 원인이 뭘까? 일단은 이 조사에서 양평당은 일부 반영이 됐어요. 일부 반영됐죠. 네, 완벽하게 다 반영됐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금요일, 토요일 날 조사했으니까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속되는 과제였고 밑에 깔려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방문. 대통령 부인의 명품 쇼핑도 살짝. 살짝. 반영.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문. 네. 살짝 반영됐어요, 여기다. 이제 수혜는 사실 반영이 안 된 조사죠. 그렇죠. 조사. 만약에 이 조사가 지난주 금토가 아니라 월화, 네. 일월 이렇게 조사됐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20%대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 사진 잘 골랐다. 어우, 느낌 딱 오는데, 저거. 우크라이나 방문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 전사가 마침내 전쟁터까지 갔다. 이런 이제 극적 효과를 노렸거든요. 근데 전쟁은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정반대 효과가 났는데 주 중에 돌아와서 열심히 문마 작업을 했잖아요. 네. 이 조사가 만약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었으면 이건 20%대 갔어요. 그렇죠. 네. 갤럽도 32%가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갤럽도, 갤럽은 이제 월, 화, 수, 3일 조사인데, 과거에는 RDD 방식으로 하다가 거기도 이제 안심번호로 바꿨어요. 갤럽도. 비싼데. 7월부터. 의식한 거지. 의식한 거지. 네. 우리만 가상번호로 하고 있었거든요. 의식했어. 돈 좀 들어간다, 이제 거기. 그렇지만 여전히 ARS하고 전화면접을 동시화하고, 주중과 주말에 다 하는 건 저희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대부분 패턴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 같이 움직이잖아요. 아, 이런 정도의 이런 지형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보면 대구, 경북이 금구정이 초박빙이에요. 일본에서 하면 높게 나올 텐데. 기시다보다 높게 나올지 몰라. 그렇지. 자. 양평고속도로 사건 가지고 여러 방식의 설문들을 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김건희 씨 땅이 거기 있는 줄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알고서 했다. 65.7%예요. 모르고 했다. 21.1%. 30% 초반대 정도가 대통령 지지율이었잖아요. 근데 모르고 종점을 변경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뻔하잖아. 그렇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 숨는 거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거는 70대 이상 가도 알고 했다가 더 높아. 이게 핵심이에요. 알고 했어, 모르고 했어. 알고 했어. 이게 그만큼 누적이 됐다는 거예요. 김건희, 최은순 이 일가의 행태가 대선 때부터 계속 불거졌고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라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이렇게 알고 했다고 인식하면 이 사안에 대한 여론은 그렇죠? 못 뒤집어요. 네. 자, 이 사건의 그런 본질이 뭐냐? 알고 했다면 이게 권력형 비리라는 거지. 한 대통령 지지층 정도만 대통령 편의를 위해서 한 거야. 저 권력형 비리란 말이 있잖아요. 네. 저기 센 말이거든요. 굉장히 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국정농단하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맥락이. 그리고 더 나가면 탄핵이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그게 머릿속에 있거든. 그렇게 답은 못하는 거야.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대통령이 재산신고한 땅이에요. 그 말 안 하거든. 언론에서. 대통령이 재산신고한 땅이 거기 있는 줄 알면서도 종종을 바꿨다. 그러면 권력형 비리지. 심플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네, 네. 그래서 게이트라고 불러야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말들이 많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원래대로 계속 해야지. 이게 한 60% 나오는 거예요. 바뀐 종점을 해야 된다. 이거밖에 안 돼. 국민의힘 지지층도 다 빠져나가. 그다음에 국정조사 해야 된다. 7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사안은. 알고 했어? 모르고 있어? 알고 했지 뭐. 알고 했으면 뭐야? 권력형 비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정조사 해야지. 그다음 특검 해야 되고. 결국 탄핵까지 이어지는 사안이라 온통 나와서 다 막으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몰랐다고 막. 우린 바보예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막. 우린 멍충입니다. 막 다 나와서 바보 인증하고 있잖아. 아니, 해외 갔다 오더니 액션이 좋아졌어. 그래서 다음 휴가부터는 2주 이상 갈까 봐. 이게 시차 적응이 안 돼. 이제는 일주일 가지고는. 예전에는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시차 적응이 됐거든. 당신도 좀 있으면 60이야. 자, 그다음 이 오염수 방류는 쭉 깔린 사안인데 이것도 복잡하게 모를 이유가 없어요. 대응을 잘하고 있냐? 아니면 일본의 저자세로 끌려다니냐?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야, 이것도 사진 진짜 잘 뽑았다. 저자세로 일관하며 일본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건 저변에 쭉 깔려있고 이 저변에 깔린 인식 가지고 총선까지 쭉 갈 거예요. 정당 지지도 보시면 국민의힘 쪽만 감싸고 돌지 나머지 정당 지지층들은 네. 완전히 뭐 돌아서 있죠.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다른 층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잖아요. 네. 네. 지정당 없다. 그러면 국가도. 이제 고립되는 거예요. 외연 확장이 안 되고. 이거는 총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직 방류도 안 됐잖아요. 방류되면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홍콩에서 5개 일본 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10개 현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도 확대해야지. 이 분위기를 쭉 깔고 총선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거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KBS 뉴스하고 시사가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에 불리하고 민주당이 유리한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요게 총선 구도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생각해? 국민의힘 지지층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 층이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 지지도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2.5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죠. 대통령이 맨날 그 얘기하고 여당에서 맨날 그 얘기하니까 자기들끼리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대가 안 되지. 아니 나도 KBS 뉴스 보는데 시사 프로 보는데 거기서 민주당 칭찬만 계속하고 있나? 아니잖아. 최근에 보면 확실히 KBS나 이런 데가 정치권 뉴스는 뒤쪽으로 확 배치하더라고. 눈치 보는 거예요. 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명분이나 논리는 그게 뭐든 간에 한 6:3의 비율로 안 먹히는 거예요. 정권 초인데 이 아니. 수준으로 정권이 내세우는 논리가 안 먹히니까 국정 동력이 생길 리가 있나. 너무 거칠게 압박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게, 티나게. 이 정권이 뭐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끝나게 돼 있어요. 가장 힘이 셀 이 시기에 사람들이 믿질 않아 하는 말을. 그러니 국정농용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엉망진창이 되겠지. 요즘에 국어 유튜버들하고 재밌게 잘 네,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 요즘에 뭐 신났더라고. 뭐 자리도 그치. 주고 하니까. 어, 돈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거기서. 나도 글로 갈까봐. 자, 요거 재밌어요, 요거. 한동훈 장관이 마포울에 출마해야 한다는 뜬금없는 보수매체의 기사가
응? 거기 가서 강성 정청래를 거꾸로 틀어야 된다. 아, 여론조사 꽃을 살려주려고 다들 안간힘을 쓰고 있어. 그런데 그런 게 나와도 그 지역만 딱 조사하려면은 가상번호, 그 지역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 번호를 가져와야 돼요. 사와야 돼요. 비싸거든. 그걸 전화 면접을 하려면 1,000만 원 이상 들거든. 안 해. 그렇죠, 안 하죠. 그냥 재밌는 기사거리로 취급하고 지나갔는데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원래 이런 거는 정청래 의원이 돈 우리한테 주고 의뢰해야 되거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의원들도 안 하지. 아직 총선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한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만약에 이거 궁금해서 자기가 하잖아요. 그런데 안심문을 사용을 못하고 첫째. 한다고 해도 공표를 못해. 후보들은. 근데 우리는 조사기관이니까 자체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팩 썼어요 또. 우선 그 지역의 기본 여론 지형. 이거는 이 명품 사건, 수혜 사건 이런 거 생기기 전에 조사해요. 그런데도 이 정도 지형입니다. 지금 조사하면 20% 나온다는 거지 여기가. 그렇죠. 마포울은 뭐 전국 평균보다 더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투표할 생각이다. 적극 투표층도 높아요. 차기 총선에서 어떤 주에 동감하느냐. 50%가 야당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한 주자입니다. 대선 후보 여론 지지율 1위니까. 강한 주자를 데리고 왔어요. 정청래는 이겨. 강제로 대선 후보가 됐어. 여당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하고 정청래 의원 붙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기니까 아 이거 보고 이거 나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뉴스공장에서 다룬 다음에 밤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일단 덕담은 던졌어요. 10% 이상은 이겨야 할 텐데 자존심이 좀 상했겠다. 그런데 8%밖에 못 이겼으니까 못 이겼으니까. 근데 본인이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만큼 못 얻었거든. 왜 정당 지지도를 다 못 먹었지? 아니 상대가 대선 후보잖아. 아니, 그거는 그쪽에. 이대남과 이대녀가 완전히 이게, 극단적으로 표출이 이게 진짜 그냥. 재밌어.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정말 궁금했던 건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이대남의 에이스라고 얼마나 그렇죠. 언론에서 많이 그렇죠. 에이스죠. 보도를 했어. 에이스죠. 그래서 자 그렇게 인기가 높다고 하는 20대 층에서 얼마나 나왔냐. 35%가 나왔어. 겨우. 나는 이게 하도 높다길래 여기서 50% 넘을 줄 알았거든? 35%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20대 여성한테 물어보면 지지율 1%가 나오는데. 1.7. 이거 빨간 게 이거야, 이거. 1.7. 너무 작아가지고 숫자를 못 넣었어. 1% 나온단 말이야, 1%. 여기 35% 나오면 무슨 소용이지? 여기 1%인데. 여기서 다 까먹는데. 나 허당이야, 허당. 그렇죠. 반윤 성향에 윤석열 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20대 남자들이 많거든요. 보수 성향의 남성 지지층들은 대선 후보 1위, 여당에서 1위 후보니까 결집을 해서 남성만 비교하면 34대 32로 박빙이에요. 왜 고민정 의원이 광진이 원래 야당세가 센 곳인데 상대가 오세훈이니까 박빙이 되잖아요. 대선 후보 나오면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그런데 어디서 깨지냐? 여성 지지율이 22%밖에 안 돼. 정청래 의원이 그러면 여성들한테 특별히 인기가 많냐? 아니면 한동훈이 인기가 없는 거냐, 여성층한테? 이거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따 정청래 의원 나올 텐데 상당히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이제 패셔니스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온갖 연출을 하잖아요. 그 연출을 하는데 여성들은 그걸 싫어해, 지금.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 왜 여자들이 싫어하는지. 하여튼, 왜 싫어? 에? 뭐 때문에? 찌질. 찌질해? 어떻게 알았어? 하여튼, 비호감도가 여성 쪽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세련되게 말이야. 응? 연출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장관에다가 고학력에다가 모든 걸 갖췄는데 돈도 많고 왜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지?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 비호감도 한번 물어봤는데 54%가 호감이 가지 않는다예요.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죠. 이거는 저희가 몇 개월 전에도 이 조사를 했었고요. 그렇죠. 전국 조사를 했는데 비슷합니다. 호감도가 그때도 한 35% 내에서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 본인이 가진 그 태도, 종합적인 태도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비호감이라는 걸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거의 에이스가 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호감도는 확장력의 바로미터거든요. 아까 지지도는 경쟁력의 바로미터면 호감도가 높으면 그만큼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력, 잠재력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그만큼 중도층의 소구력이 없다라는 거고 대선 후보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한동훈은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기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안해야 할 겁니다. 그 지역구에서는 지역구를 잘 선택하면 될 수 있는데 대선 후보는 사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 재밌는 게 이걸 하필이면 야당 강세 지역에만 광진이라든가 마포리라든가 자꾸 한동훈 이름을 거명한다? 보수 매체에서? 저는 이거 한동훈 보내려는 자들이 여권 내에 있다고 봐요. 요즘에 안 나온대. 그 얘기도 나와요. 총리 얘기도 슬슬슬 나와. 그러니까 한동훈 보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권 내에. 나는 그게 MB 쪽 라인이라고 봐요. MB 쪽 라인이 대통령실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부활을 꿈꿀 거 아니야. 그중에 제일 큰 걸림돌이 누구야? 한동훈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떠돌아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둥둥둥둥 떠돌아갈 수도 있다. 여론조사 이런 거 나오잖아. 한동훈은 안 되네. 총선 출마도 아예 안 되겠네.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잔머리.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만약에 서울 지역 조사를 한다. 그럴 때 한동훈 또 호감도를 넣어보는 거야. 다 서울 지역 전체가 어떤지. 이제 다른 데서는 안 하는 조사 많이 할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 지역 막 나눠서 한동훈 막 넣어보는 거야. 그럼 못 나오잖아. 그런 조사는 꽃밖에 할 수가 없어. 꽃밖에. 어떻게 해야 돼? 이 목소리가 약해. 아니, 저희 그 여론조사 꽃의 부사장님이 조마조마해요. 왜냐면 조사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다음 달 월급은 나오는가? 아까 저한테 제발 좀 구도 독려 발언 좀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 구독을 하면 총선에서 보람을 느낄 겁니다. 이런 조사도 여기밖에 안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조사 굉장히 많이 할 거든 우리. 아니, 이거를 중앙일보가 받았었어. 예, 중앙일보가. 자, 어쨌든 한동훈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요즘 왠지 한동훈의 영향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누가 떠내려 보내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자, 이제 가야지? 네, 고맙습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 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찢어졌네. 그럴 땐 탄탄한 비대겸용 휴지로 바꿔보세요. 탄탄하게 잘 만든 비대겸용 휴지 브린제지. 자, 외교 전문가 기엄둥이 3인방.
다 이제 교수님들이신데 딴 데 가서는 이렇게 환영 못 받아요. 자, 일본, 러시아, 중국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제가 여쭤볼 이야기는 우리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생즉사, 사즉생,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자. 그 이길 대상이 누구야? 러시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같이 죽기 살기로 싸웁시다. 러시아와. 이 얘기를 하고 왔어요. 골 때리는 얘기예요, 진짜 이거. 그리고 또 한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안보 지평이 넓어지면 경제 지평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를 적으로 삼았으니까 러시아 시장은 사라지는 건데 우크라이나에서 뭘 넓혀? 자, 러시아에서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러시아에서는 반응이 있습니까? 제가 세 명 나왔는데 첫 번째 질문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익숙치가 않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네. 러시아는 일단 큰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게다가 한국의 대통령이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였으면 또 뭐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정상들, 정치인들이 키예프를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는 한편으로는 치욕적인데. 시급을 못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는 이미지. 자유의 전사. 이미지 메이킹. 예, 자유의 전사. 예, 두 번째는 재건 사업을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3부 토건. 그런 계산.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분들이 머리가 좋다면 이걸 방문을 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곳에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러시아가 보복하지 않을까요? 즉각적으로 여기에 보복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름 적어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떠든 아이. 떠든 아이. 그러니까. 떠든 아이. 떠든 아이인데 이제 두 번 떠들면은 발을 정자에 두 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 떠들면은 이제. 네. 지금은 전쟁하고 큰 놈들 상대하느라 바쁜데. 그렇죠. 네. 너 이름 적어놓을게. 알았어. 예.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네. 네. 네가 뭐 가서 무슨 전화를 바꾼다고. 너는 뭐 특별히 중요한 아이는 아닌데 나중에 손 봐줄게. 이름 적어두고. 그렇죠.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중에 손 봐줄 나라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한국이 이 전쟁에서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변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대통령 가신 것 같은데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이 이제 나토하고 붙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미국이 원래 원했던 건데 나토하고 붙인 이유는 대중국 압박하려고 나토하고 붙인 건데 뭐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간 거는 전혀 뉴스가 안 되었습니다.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예, 그게 뭐 영향력도 없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대부분 서방 국가들이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시기에 오히려 거꾸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돈키호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뉴스거리가 우크라이나 간 것 자체는 안 되었고요. 오사카 교수님 머리 좀 치워주실래요? 김효희 교수님하고 눈을 맞추려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보다 교수님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토에 간 거는 굉장히 큰 관심거리였죠. 그렇죠. 그런데 나토에 가기 전과 나토가 끝나고 나서 반응이 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죠.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나토 목적이 두 가지다.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나토를 확장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었고요. 전쟁을 아시아로 전파시키려고 한다라고 결론적으로는 불발로 끝났죠. 우크라이나도 가입시키지도 못했고. 나토도 중국하고 대척점을 만들고 싶지 않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과
나토가 공동보조를 이번에 취한 것 같아요. 유럽은 우리는 중국하고 그렇게까지 대결하고 싶진 않아 하고 발을 뺀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도 최근에 들어와서는 재무장관도 가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가고 하면서 중국과 이른바 대결이 아닌 경쟁으로 가려고 하는 태도를 역력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중국과 대결국만을 회피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발을 빼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거꾸로 역주행하셔서. 아니, 역주행인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가면 전 세계가 주목할 줄 알았던 거지. 관심이 없네. 변수가 안 되니까. 점점 외교에서 변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나토회의와 이번 나토회의를 비교하면서 왜 이분이 이렇게 이상한 행보를 할까? 저번 나토회의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탈중국 하겠다라고. 두 번째 최상목 경제수석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방산과 원자력을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했습니다. 예, 예. 방산과 원자력. 예. 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이상하게 뜬금없이 진심인 행보들을 하는 것이 대개 그 두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네. 일본 문제도 핵 하고 있는 것도 거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폴란드에 들렸거든요. 방산과 관련된 일들을 네. 조정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재건 사업. 예, 산부토건. 예. 재건 사업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한 거거든요. 재건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재건 복구 비용을 대야 됩니다. 그렇겠죠. 엄청나게 대야 돼요. 그거는 세금이니까 내 돈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사기업이 가져오니까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권 카르텔이 세 개가 있는, 있거든요. 토목, 방산, 원자력.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권 카르텔인데 지금 외교에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진심을 보이는 굉장히 일반인들 보기에 이상한 행보에는 그 세 개가 다 걸려 있어요. 어머, 위험한 발언이시다. 내 간첩 발언보다 더 위험해. 그런 것 같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의 행보 뒤에는 이권이 있는 것이다. 그 이권을 이데올로기를 포장해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인 이유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간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교수님 2주 만에 뵀더니 얼굴이 잘생기지셨네. 감사합니다. 재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탤 네. 게 있는데 해도 돼요? 저는 이 재건 사업 관련해서 기대가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라크에는 파병까지 했는데 재건 사업으로 우리가 엄청난 이익을 봤다라는 미국이 다 가져갔죠. 그거. 네, 그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네. 교수님 얼굴 좀 치워주실래요? 제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뭐 이른바 돈을 태운다고 하죠. 돈을 태운 나라들이 미국, 영국,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에요 주로. 우선 채권이 너무 많아 보니까. 네, 그래서 한국이 거기서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대단한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포장하는 거는 그렇지 않고요.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어요. 미래에도 돈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내야 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근데 미국은 안 내고 분담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협정을 이미 오래전에 체결했어요. 그리고 서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폴란드 영토였어요. 그다음에 또 재건이 필요한 지역은 실제로 동부 지역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지역에 오히려 재건 수요가 더 많다. 정말로 재건 사업에 뛰어들고 싶으면 러시아하고 붙었어야 된다. 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따라서 재건 사업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느냐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재건 사업을 자꾸 그 서방이 들먹이는 거는 우크라이나는 뭐 길게는 2000년대 오렌지 혁명부터 그 가깝게는 2014년 그 우크라이나 위기가 시작됐을 때부터 나토 가입과 EU 가입을 하면 우리의 안보와 번영이 보장된다라고 끊임없이 정치인들이 얘기했어요. 이게 지상 과제인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래서 이번에 나토에 지금 바로 가입시켜 주든지 아니면 전쟁이 끝나면 가입한다는 확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결국
미국도 거부했고 다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달래야 해요. 야, 전쟁 끝나면 우리 재건 열심히 도와줄게.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나토 가입 못했기 때문에 예, 설득할 하나의 논리가 될 거예요. 당위성이구나. 예.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최근에 돈을 댈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가장 큰 게 중국입니다. 중국. 실제적으로 그럴 중재자의 역할들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인정을 하고 있고 서방에서도. 젤렌스키가 그래서 중국 만났잖아요. 예, 예, 예. 최근 사업에 정말 진심이라면 중국과 척을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돈 되는 사람이 판을 깔 텐데.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능력 부족인 거죠. 예. 능력 부족도 있고 간첩시킨 거예요. 일본은 짚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이 저렇게 북중로 최전선에 서가지고 막 혼자 몸빵하고 있으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기 공간이 넓어지죠. 한국이 저런 짓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외교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처음 한국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침묵하고 있죠. 침묵하고 있어요. 예, 뭐 그 흐뭇한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일본을 상당히 흉내내고 있다. 기시다 흉내내고 있죠. 예, 그러면. 기시다 흉내를 내고 있다. 그 이번에 그 AP4 회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아 파시픽 파트너의 네 개 나라, 그러니까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나토 회의 전에,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나토하고 AP4는 같이 움직여야 된다. 나토하고 AP4는 집단적 자위권, 이 부분에서 용해해야 된다. 나토의 하나의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그쪽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유럽에 가서. 예예. 예. 그것을 그 윤석열 대통령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예,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현재 그 일본 안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살상 무기는 아니지만 살상 무기로 전용. 할 수가 있는 그 무기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개정 이거 지금 시작했어 일본이 지뢰 제거용이다 예예예 예, 예. 하고 보내지만 하지만 예. 그러나 그것은 전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걸 향해 쏘면 되는 거니까 예, 예. 근데 현재까지는 그것도 수출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방어용 총이 어디 있어요 쏘면 다 죽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이야기가 뭐냐. 지뢰 제거 장비를 그 제공하겠다. 지뢰 이쪽에서는. 아, 그게 일본을 흉내낸 거구나. 네. 그래, 제거. 아. 일본에서 기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뢰라고 했어요. 예, 예. 지뢰를 제거하는 것도요. 드론으로 수류탄 같은 것을 던진대요. 그 한국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일본을 흉내낸 것이다. 일본 쪽하고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예, 예. 간첩을 통해서. 그래서 이순신의 말도 나왔고. 이순신. 생식사 사직생 이순신 아니야. 거기 울뚤목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몇년 대접 때한 이야기잖아요. 본인 머릿속에 본인 자유의 전사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왜 나를 모두가 칭송하지 않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이순신을 아마 염두에 두고 나 이순신이다. 네, 일본은 어떤 코멘트도 없어요, 거기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다 이제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일본 안에서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는 나토의 도쿄 3소 개설 문제가 있었거든요. 도쿄에 나토 3소를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나토 지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쿄 3소를 만든다. 이거는 미국의 역시 구상이에요. 도쿄를 그 허브로 해가지고 필리핀, 인도까지 포함시켜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라는 그러한 구상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이 상당히 앞장서서 만들어 왔어요. 언제 한국하고 하냐 이 이야기만 남아있는 것뿐이고요. 그러나 프랑스가 반대했잖아요. 이번에. 프랑스가 그렇죠. 예
왜 나토를 거기까지 확장하냐고. 반대했죠. 예, 예. 그쪽 나토 아닌데 해가지고 이러면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마크론을 설득하면서 아시아파 나토 그 일본이 호흡가 된다. 이렇게 일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이 뭐냐? 한국은 이런, 일본의 꼬봉이에요. 8월 달에 워싱턴에 가가지고 한미일이 또 모인대잖아요. 뭔가 선언하려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군사동맹을 발표할 것이다. 군사동맹의 틀은 우리가 그 하부구조로 들어가서 똘마니 하는 거 아닙니까? 자위대 명령을 받는 걸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그 중국 전문가 엔도라는 교수가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그 여성 교수.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바이든은 완전히 네오콘이다. 바이든의 머릿속에는 무기를 계속 팔고 전쟁 일으키고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으로 하는 그 생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일리는 이야기다. 예.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보자면. 그러니까 이루어진 결과를 보니까 그래요. 예, 예, 예. 결과를 보니까 그리고 그 군사 수준의 동맹 아래 한국이 최전방에서 대중군 몽빵하는 거예요. 일본의 군사적 꼬봉이 되는 거고 그걸 못 박아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일본의 그림인데 그 일본의 그림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6.25 이후요. 미국이 이 관여한 세계 전쟁은 40개 정도가 돼요.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러시아가 식량 위기를 일으킬 어떤 그 목적 같은 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이렇게 곡물 협정이 네. 러시아가 이제 파기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은 흑해 곡물 협정을 한 거는 저개발국에 곡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우크라이나에 곡물을 죄송해서 수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곡물의 90%가 저개발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러시아의 곡물과 비료 수출은 제재 때문에 원활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곡물만 계속 수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합리하다, 불리하다. 뭐 더 결정적인 건 크림대교. 그렇죠. 예. 공격받아서 이제 그런 다리가 거죠. 예. 너무 폭파됐어요. 그러면 식량 위기가 결과적으로 올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뭐 식량 저개발국에서는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해요. 김희교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아프리카가 그렇다 그랬죠. 아프리카에서는 생필품 가격이 지금 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이 여기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이미 시진핑 2기에 들었으면서 예. 미국과 극단적인 전쟁의 상황을 가상하고 식량이 무기화될 경우를 가상하고 식량하고 에너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논밭을 늘리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공원도 막 논밭으로 바꾸고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미칠 영향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발 식량 위기가 쫙 퍼져나가요. 중국에서 식량 위기감이 생겨요. 그러면 요소수 사태에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수요 문제가 생겨서 우리한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 건데 만약에 중국이 식량 문제에 관해서 이거 단속해야 되겠다. 특히 한국같이 지금 까불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치 중국에서 배추 수입해서 우리 자급자족 안 해요, 김치. 그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 중국이 곡물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한국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안보 연대 구축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게 에너지, 곡물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장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중국은 지금 서구에 대해서 그런 전쟁을 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로 중국을 타격을 하니까 중국은 광물 전쟁을 개시를 했고요. 그게 갈륨하고 이번에 두 개의 광물을 개시를 한 거거든요. 그 뒤에 희토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희토류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미국 반도체 업계가 백악관에 찾아가서 더 이상 전쟁하지 마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미국 반도체 협회가. 반도체 협회가. 거기에는 한국 업체들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데 요소수는 그냥 하나 있고요. 그 광물 중에 하나만 차단을 해도 대부분의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곡물로 확대될 곡물도 수, 당연히 그렇죠.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살짝 맛을 보여주는 거죠, 한국한테. 그 안보 차원에서 연대할 곳이 어딘지 잠깐 보여줄까? 우리나라만큼 곡물 안보를 대비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네. 있습니다. 중국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엄청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그걸 할 리가 없잖아, 그런 준비를. 이 정부의 집권 초기에 화두가 경제안보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때는 그걸 되게 강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망칠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어쨌든.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하나 판매될 때마다 하나 기부. 드시는 비타민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으면 비타민 엔젤스. 저희와 오래 거래했습니다.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자, 파인프라 역시 아주 오래 저희와 거래했습니다. 10년 됩니다. 그래서 이용 후기가 잔뜩 쌓여 있어요. 임플란트 전에도 파인프라, 임플란트 후에도 파인프라. 난 이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웃겨. 언제나 파인프라라는 얘기잖아.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하시죠. 어우,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단골이잖아. 착한 콜. 오늘은 단골을 좀 만나보셨네. 역시 10년 가까이 저희와 거래했습니다. 왜냐? 콜당 500원씩 기부합니다. 저희가 검증해봤어요. 실제 기부한다. 쓰시는 곳이 없으면 기왕이면 착한 콜.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대. 애플비대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대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대를 지금 검색하세요. 이것도 단골이네. 애플비대 이벤트를 하네요. 애플비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쓰시는 분들은 다소 공격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계속 공격당하고 싶어요. 7월에 이벤트 중입니다. 자, 정청래 의원 도착하셨나? 정청래 의원은 짧게 하자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꽃 홍보대사 정청래입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꽃 관계자한테 들어보니 재정난에 시달린답니다. 있는 돈을 조사에 다 써가지고 매번 돈이 없어. 남는 돈이 없답니다. 김어준이 구독해! 이렇게 좀 건방지게 얘기하더라도 심성은 고운 친구입니다. 저를 봐서라도 여론조사 꽃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의원님, 왜 보수 매체에서 한동훈을 의원님 지역구로 보내야 한다는 식의 기사를 써서 의원님을 띄우는 거예요? 김어준의 공작으로 한동훈 장관이 마포울에 안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매우 슬픕니다. 하고 많은 지역구 중에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 이길 리가 없는 의원님 지역구에 한동훈을 보내야 된다는 이런 기사를 보수면 제가 왜 썼을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길 리가 없잖아, 의원님을. 저게 적은 동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떠나려 보내려는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 뇌피셜인데.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구나. 내 지역으로는 오지 말고 정청래 지역으로 가. 저기 가서 죽으라는 거거든. 그렇지.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가면 당선되는 강남 이런 데에서는 혹시 낙하산 타고 한동훈이 오면 내가 아웃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 한동훈 장관은 정청래 같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시 같은 거기 가서 한번 싸워봐. 이러면서 한동훈을 띄워주는 것 같지만 나무에 올라가라고 그러고 막 흔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청래한테 맞아주라는 거거든 이게. 한동훈 장관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경쟁력. 네. 꼬시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지만 여론조사 꽃이 재정난에 어렵다니 많이 구독해 주셔서 다음에는 저를 대선주자 한번 넣고 여론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동훈을 이겼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분 있잖아 박수를 어거지로 치시네. 옆에 치니까 제가 또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여문연 소장을 겸하고 있잖아요. 아까 하신 분들 중에서 빼놓은 얘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될까요? 외교안보? 외교안보. 사실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외교안보 국방이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특히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외교관계가 망치면 수출이 막히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경제적 큰 타격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교라는 것은 항상 실리외교, 균형외교.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제가 동교동에 가면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세현 통일부 장관 표현을 하면 조폭세계와 같은 거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라크 전쟁 옛날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명분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생화학 무기 등. 그래서 쳐들어갔어요. 거짓말이었죠. 네. 거짓말이었죠. 한 정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왜 쳐들어갔을까요? 석유 때문에 갔죠. 석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무기를 소진해야 돼. 그래서 쳐들어간 거예요. 석유와 무기 소진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미국은 어떤 이익까지 챙겼냐. 이라크 재건. 그렇죠. 건설 사업에 미국 회사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다 또 퍼먹은 거예요. 그렇죠. 엔진을... 때려 부수는데 무기 소진하고 석유 패권 확보하고 또 자기들이 때려 부순 거 건설하려고 또 이익을 본 거거든요. 미국은 항상 그래요. 미중 갈등 막 하지만 재무부 장관 싹 보내가지고 디커플링 없다. 미중이 갈등하면 우리 재앙이다. 잘 지내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들러리만 서고 윤석열 대통령 향하는 거 보니까 반공소년 같아. 또리 장군, 또리 장군. 네. 옛날에 있잖아요. 반스만 입고 뛰어다니는 또리 장군 있었어. 그 방역을 막 침 튀기면서 막 때려잡자 공산당 소모품으로 지금 희생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가지고 무슨 뭐 평화 안보 이니셔티브를 준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줄 것 같습니까? 이니셔티브를? 오늘 저희가 경북 안동에 가서 최고위원을 했는데 인미의 도당위원장이 참 명언을 남겼어요. 있으나 마나 한 대통령이 하나마나 한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재난 대응과 대책 마련, 이재민들을 지원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믿업지 못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대통령은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앞에서 국가가 없고 국민들이 각자 도생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조폭 세계도 보면 본인이 피 묻히기 싫을 때는 야 네가 가서 알아서 좀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 밑에 애들 시켜가지고 막 피끌게 싸우고 한 다음에 나중에 그쪽 보스 이쪽 보스 만나가지고 또 술 한잔 먹으면서 그렇죠. 우리 잘 지내자 그리고 나서 저놈이 니네 찔렸어 저놈 우리가 제거해 줄게 하고 자기 편 똘마리를 죽여버리잖아 그런 역할이야 지금 이야 정말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요 결과만 보여드리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리스크는 뭡니까 현재 남아있는? 역대 총선을 보면은요. 물갈이를 몇 퍼센트 했느냐. 이것이 개혁공천의 상징처럼 됐는데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원튼 원치 않든 자이든 타이든 항상 총선 때는 50% 정도 현역 물갈이가 있어 왔어요. 그러면 물갈이 대상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고 말질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임계점을 넘어서 도를 지나치면 굉장히 큰 리스크죠. 예를 들면 안철수, 박지원 등이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대선 후보가 있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안철수가 허상이든 신기루든 대선 주자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깃발이 될 수 있어서 우르르 따라 나갔죠.
박지원 의원 등등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네. 팩트는 팩트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들어왔죠. 그분들이 또 나갈 것 같진 않아. 그런 리스크는 최소한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뛰쳐나갈 수 있는 당내의 대선 주자가 이재명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재명 말고는 없다. 이재명이 나가서 새로 당을 만들 일은 없으니까. 분당의 리스크는 없다. 이번에 없는 거죠. 이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워낙 출중하고 워낙 똑똑하고 워낙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약간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낙연 대표가 돌아온 이후의 관계는 어때요? 지난 대선에서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손을 잡고 갑니까? 동요나 반응 이런 것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리스크, 김어준 총수가 물어보니까 전당대회를 저희가 8월 달에 했죠. 이재명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입니다. 대표직 사퇴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재명 대표 그만두면 다음에는 정청래가 당대표 될 건데 괜찮아?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서 넘어갔다는. 그럼 의원님 내 피셜이고. 아니요. 실제로 장경태 최고나 몇 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대요. 정청래 최고가 당대표가 되면 댕강댕강인데? 더 무섭지? 그래서 한번 넘어갔다는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임기에 8개월이 안 남으면 비대위를 꾸리거나. 내년 초네 그러면. 그렇죠. 아니면 중앙위원회에서 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초 총선 전에 한 번 있다. 그래서 12월 쯤에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흔드는 시도가 한번 있을 수 있다. 시도가 있을 수 있겠으나 타이밍상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이재명 대표 옆에 누가 있죠? 의원님 들어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잠깐 한 가지. 혁신위 가지고 이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요. 혁신위는 의원들의 자업자득입니다. 당 지도부는 장경태 혁신위가 44개의 카테고리에 혁신에 대한 정리를 다 해놨어요. 이거 가지고 찬반해서 취사선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혁신위를 반대했어요. 근데 박광훈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쇄신의총을 했고 거기서 혁신위를 만들자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 외부 혁신위가 오면 기득권 탑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죠. 그럼 국회의원을 향해서 칼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쳤잖아요. 의원들 기득권 내려놔라. 지금 불만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를 흔들 속셈으로 혁신위를 원했다면 지금은 후회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저도 바쁘기 때문에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 주는 30년 플러스 15년이네. 요거 맛있죠. 두 개 묶음 이벤트. 오호. 이 발사믹 맛들이면 계속 찾게 됩니다.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자,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하나도 바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박수 치셔서 좋습니다. 이 사안은 김의겸 의원한테 딱인 사안이에요. 최순실, 그 출발이 되는 취재가 김의겸 의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자 시절에. 최순실의 사무실을 최초로 차단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한겨레 기자 시절이었고 탐사 취재해서 결국 차단했죠. 무식한 방법으로 차단했어요. 이 사건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건은 거기 대통령 부인 땅이 있는 줄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 이게 핵심이고 알고 했다면 도대체 언제 이게 시작된 거냐.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알고 했어, 모르고 했어. 알고 했으면 언제 시작된 거야. 그럼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몰랐다고 하고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원내용 장관. 근데 그걸 몰랐을 수 없는 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대선 전에도 병산리 땅이 문제가 됐고 대선 후에도 대통령실에서 병산리 땅은 투기하고 상관없다고 해명도 했었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병산리 땅 질문을 받고 살펴보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통령 부인의 땅이 있는지 몰랐다는 걸 말이 안 돼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이거예요. 그걸 좀 짚어주십시오. 네.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언제 이게 시작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처음에는 양평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다가 말이 바뀌어서 두 번째로는 양평 군청의 요청에 의해서 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설계 용역회사의 요청에 의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 용역회사가 지난해 3월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50일 만에 원래 종점이 아닌 바뀐 종점, 김건희 종점, 김건희 노선을 50일 만에 내놨다. 예타를 KDI에서 했어요. 예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걸렸어요. 2년 걸리고 예산을 들여서 KDI가 만들어 놓은 것을 조그만 설계 용역회사가 확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50%를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것도 55%를 확 바꿔버리는. 저는 그거부터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들듯이 지난해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5월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의 그 인수위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빅뱅을 일으킨 거예요. 저도 이게 정말로 이상한 것이 이 지방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말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건 국고를 따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도 십몇 년 걸린 거예요. 예타를 간신히 통과했어요. 간신히. 국고 1조 이상을 쓰는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는 건 자, 나라 돈을 써도 된다 이제. KDR을 그래서 2년 동안 통과해가지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조그마한 업체가 와가지고 이거 KDR이 잘못했는데 절반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어요. 요청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제가 의심이 가는 사람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찌른 거죠. 옆구리 쿡 찔러서 내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예타 2년 동안 걸리는 것, 정동균 군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동균 군수의 친누이가, 결혼도 하지 않은 친누이가 쓰러졌는데 두물머리 6번 국도의 교통체증 때문에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돌아가셨대요. 그 이야기를 예타할 때 기재부 앞에 가서 이런 양평 군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를 해서 0.5가 기준인데 0.508 겨우 넘겼다는 거예요. 간신히. 그런데 그렇게 정말 눈물겨운 예타 통과를 이 조그만 업체가 확 뒤집어 엎었다. 공무원들이 용납을 안 해요. 이런 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야. 원희룡 장관은 아니 업체가 제안하니까 우리가 그건 받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일개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자 이거 절반 바꾸세요. 예타를 통과한 노선인데 그럼 예타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미쳤다고 그러지 공무원들이. 그 이상한 일은 인수위 시절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당선되자마자. 당선되자마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고속도로 정점을 받고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런 의혹들이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토부는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까만 윗선이 이제 원래 종점이고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밑에가 이제 바뀐 종점인데 지금 국토부는 아래 게 좋다. 훨씬 경제성도 있고, 뭐, 교통량도 증가하고, 뭐, 환경도 보존하고, 철새 도래지도 지나가고, 막,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터널과 다리예요. 저, 위로 가면 그냥 21개입니다. 요 포인트들이 까만 포인트들이다. 네, 까만 포인트들이 이게 21개입니다. 국토부도 참 멍터려요. 최종 5월 8일 걸 기준으로 보자면, 위에 까만 선은 21개예요. 그런데 밑에, 다리 터널을 45개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늘어나는 거야, 이만큼이. 요 원래 안보다 24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길이가요, 29km예요. 하남부터 저 종점까지가. 자, 29km를 가는데 45번 터널과 다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속 60km로 지금
느긋하게 이 양평 고속도로를 60km로 달리면 30초마다 한 번씩 터널과 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까만 터널로 들어갔다가 다리가 나오고 또 터널 다리 터널 다리가 30초마다 나타나요. 놀이공원 같다. 이게 무슨 고속도로야? 청룡 열차지? 조금 빨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90km로 가잖아요. 그러면 20초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임산부 타면 안 됩니다. 네. 특히 마지막에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는 병산이 땅에 가잖아요. 그게 마지막 터널이에요. 터널이 2.3km짜리. 아니 그냥 저 위로 가면요. 대개 천변으로 그냥 산을 피해서 이렇게 제일 경제성 있게 까는 건데 밑에는 산강. 그래서 마지막 터널은 2.3km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고속도로를 깝니까?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도 뻔뻔하게 지금 잘했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병산리의 땅의 위치가 이거 시사회에서 만든 건데 여기거든요. 이거 아파트 지으려고 한 거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서울 강남에서 20분 만에 온단 말이야, 이제. 그리고 이 앞에 강이 있어요. 뒤에 산이야. 이 고급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 네, 그런데 다리만 건너면 양평 읍내에 또 땅이 있죠. 노른자위 땅이 있는 거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하는 노른자위 땅이 지금 나타난 것만 30필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이미 양평 읍내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저 남양평 IC 통해서 금방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네. 뭐 몇 분 되지도 않으니까. 네. 양평읍을 신도시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을 그래, 정도로. 여기만 땅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고속도로 가깝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이제 시선이 가는데. 더 좋은 데는 더 대단지 아파트는. 평평한 땅이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ESING가 이미 그 동네에서 아파트 시공을 해가지고. 공지구, 바로 거기에요. 네, 그 공용지구가. 분양을 해가지고 네.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발하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이 생기죠. 그거를 노렸을까요? 유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혹을 제기할 뿐인데 적어도 고속도로 종점이 이렇게 변했는데 대통령 부인, 장모, 그리고 오빠가 종점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기들 땅이 거기 있는데. 그렇죠. 국토부, 도공, 요 일련의 추진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도공에서 발주를 하잖아요. 도공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된 도공 사장이 지난해 9월에 그만두셨어요. 아하. 이미 5월에 아까 그렇지. 바뀌고 7월에 양평군에다가 협력 요청서를 보내서 세계안 받아내고 이런 예. 과정이 착착착 진행이 될 때예요. 근데 도로공사 사장은 그걸 몰랐어. 도로공사 사장은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 용역회사가 5월 19일에 보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최근에서야 며칠 전에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근거로 삼는 그렇죠. 문건을 그때 만들어 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 때 그냥 안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혹시 모르니 보험용으로 마련만 해두고 오늘 같은 날에 대비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된 거라면은 거기 있는 공직자들 다 알아야지. 그렇죠. 관계된 네.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죠.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을 절반을 바꾸는데 그 소속 공무원들이 몰랐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야, 이게 게이트예요 이거는. 게이트면 의원님 전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은 아직 말 못하시는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죠 지금. 제가 아직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제 보이지 않는 손. 네. 5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그 설계 용역 업체와 누가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인가? 그렇죠. 네. 뭐 몇 분 짐작이 가는 분이 좀 있는데 지금 유심히 좀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취재 중이십니까? 네. 어머 기대되라. 취재 열심히 하시라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JTBC가 홈런을 때렸지만 최초의 안타는 김의겸 기자가 쳤어요. 그러면서 진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오늘 만나보실 자연인은 어? 어디 가세요?
벌들의 방어막 프로폴리스. 구강 항균 작용에도 좋겠죠. 100% 브라질산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환절기 구강 관리를 위한 선택. 닥스메디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시간 일을 해서 월 매출 제가 지금 찍는 그 정도 찍으면 저는 진짜 대만족이에요. 저도 다른 데 나가면 소비자잖아요. 이거 소비할 수 있겠다, 좋아하겠다. 정말 소비자들을 원하는 그 퀄리티가 나와요. 곱창 장사한다면 와우 곱창 선택해야죠. 저도 추천해요.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잠든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현재 수가 세 분 도착했습니다. 입장! 와우. 자. 안 더우신가 봐요. 아, 저 긴팔을 다 입으시고. 실수로입니다. 아니, 다 보이는. 네. 아... 진짜 왜 긴팔을 입고 왔어요? 저 원래 짧은 팔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내 살이 싫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닭살 돋게 물어봐. 목소리가 왜? 뭐... 자, 윤성원 평론가 이제 발상이 보자마자 막 얼굴이 네. 환해지면서. 네, 오늘 15년산이랑 30년산 세트로 할인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스테이크 샐러드 이렇게 되게 예쁘게 디피가 돼 있는데 드셔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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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래요. 이게 15년산이게요? 30년산이게요? 고기는 몇 년산인지 알겠는데. 네, 네. 변호사님은 미식가시잖아요. 네, 15년. 오, 맞죠? 오, 정확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찍었지 뭐. 상대적으로 포도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게 15년산이고요. 완전히 숙성이 돼서 아 이게 발사믹이 맞아 쪽에 가까운 게 30년산에 가까워요. 30년산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 마치 위스키가 20년을 넘어가면 처음에 독한 맛이 안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숙성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달라요, 확실히. 네. 식탁에서 이렇게 그 지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퀴즈 내면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탁에서 그럼...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다들. 다. 너무 무리한. 제가 딴지마켓에서 유일하게 산 물건이 이겁니다. 샀어? 예. 유일하게 샀는데, 처음 목적은 야채를 많이 먹자. 굉장히 치명적인 걸 하나를 간과했는데, 탄수화물에 뿌리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고기에 뿌리면 진짜 환장합니다. 이게 뭐 15년산, 30년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15년산이네요. 네, 확실히 네. 싼 걸 양을 많이 주는군요. 배달 음식 시켜 먹다가 약간 죄책감 들어가지고 샐러드 같은 거 시켜 먹잖아요. 거기 들어있는 소스들은 설탕 범벅이에요. 네, 거기 또 건강에 가장 치명적이라는 술보다 안 좋다는 액상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그 15년산, 30년산 맞추기 게임 있잖아요. 네, 네. 가족보다는 연인 사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기야 뭐, 이거는 몇 년산이게 뭐 이런 거. 왜 이래 오늘 분위기가. 15년산은 맛있는 발사믹 맛이 나고 네. 30년산 이게 발사믹인가? 요 앞에 먹어지더라고요. 남자 두 분 오늘 처음 오셨거든요. 앞에 요 두 분 요 발사믹 못 드셔보셨죠?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주는 척 하다가 다시 뺐어요. 이 자리가 원래 권리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본인 역할을 하셔야지. 어때요 맛이? 60년산. 자, 옆에 분도 한마디 하셔야지. 소스가 안 발린 걸 먹었다고? 참 쓸모가 없어요, 남자들은.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는데, 이거 지금 사면 99,000원이잖아요. 저희가 5일 하나씩 또 선물로 드리거든요. 발사믹 얘기하고 있는데, 발사믹 안 발린 걸 먹고 나서, 굳이. 생각할수록 화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쓸모없나? 자, 그러면 영화 얘기를 가볼까요? 미션 임파서블. 아. 네, 데드 레코닝이 드디어 개봉을 했고, 마고로비 주연의 바비라는 영화가 아하. 개봉을 했어요. 미션 임파서블은 런타임 3시간이고, 이번에는 시작, 전개, 발단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3시간이야? 네. 지금까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봤던
모든 스턴트가 몇 배의 양으로 쏟아집니다. 마지막 시리즈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편이에요. 어. 본인이 후회하기 싫었나 봐요. 어마어마한 스턴트들을 때려넣고 뭐 소재는 다소 평범합니다. 악당이 인간이 아니라 AI예요. 아날로그만 써야 되는 네, 상황이 와요. 아, 톰 크루즈가 본인이 뛰어놀기에 가장 적합한 판을 벌리기 위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이런 세팅을 한 게 아니냐. 몸으로 때우는. 네. 그래서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죠. 재미없다고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 62살, 62살 노인이 뛰는데 달려가는 장면만 한 5분 나오는데 장담컨대 양지열 변호사보다 잘 뜁니다. 나를 끌어들여. 그 나이가 되면 네. 100m를 얼마나 빨리 뛰냐가 문제가 아니라 100m를 다 못 뛰어요. 그렇죠. 근데 톰 크루즈는 이 영화에서 최고 속도로 한 5분을 내달리는데 대단합니다. 저는 뭐 스턴트나 이런 것보다 달리는 신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야, 저 양반이 저렇게 뛰는구나. 아, 근데 그 톰 크루즈가 이제 뛰는 장면이 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약간 시그니처잖아요. 네, 앞에 시리즈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예요? 네. 저는 최고작은 당연히 1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1편 다음은 5편이라고 생각하는데 1편, 5편, 6편 그 다음에 이번 편인 것 같아요. 별로 높은 순위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윤성원 평론가는 비교해보자면? 저는 3편이 정말 완성도가 높은 시리즈였고요. 저도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되는 것 같아요. 폴아웃은 별로 재미가 없었고 로그네이션이랑 4편, 5편 요게가 재밌었고 범죄도시 3 같은 경우에는 굳이 특별 뭐 IMAX라든지 뭐 MX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 영화엔 예매율의 상당한 부분을 그런 특별관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아마 탑건 때랑 비슷하게 굉장히 뒷심이 오래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비는 엠바고가 오늘 오전 8시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불호가? 킬링 로맨스 같은 영화예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뮤지컬 신이 막 나온다던가 뭐 갑작스런 유머. 놀라운 거는 외국에서는 거의 미션 임파서블을 뛰어넘을 것 같다라는 북미에서는 너무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먹히는 요소들이 탁탁 있는데 그걸 모르면 네. 뜬금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비 자체가 우리가 갖고 놀던 인형이 아니잖아요. 우린 미미를 갖고 놀았잖아요. 일단은 마고로비가 너무 바비랑 정말 싱크로율이 100%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미모를 보는 재미에 보다가 뒤에 가면은 이 그레타 거윅 감독의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양성평등에 대한 강의로 끝나기 때문에 과하다 싶죠. 후반부는 그냥 강의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것 같은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 정도 나이 딱히 가부장적인 세대를 경험한 세대도 아니에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딜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오셨습니까 여성분 뭐 이런 게 훨씬 많았죠. 진짜요? 네 진짜요. 맞장구 좀 쳐줘요 일단. 어디 여자가 토를 달어. 아 농담이고요. 아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내가 되게 잘못한 것 같아. 그레타 거윅 감독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이 하면서 초반부에 즐겁던 분위기는 후반부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굉장히 살벌한 너 좀 사상에 문제 있다? 이런 느낌을 계속 풍겨서 그냥 못하겠다?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미션 임파서블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정도 꼽고 싶어요. 소재의 신선도는 기존과는 많이 달랐고요. 그리고 각 장면들이 다 하나하나가 단편 영화로 꼽아도 될 만큼 완성도가 높아서 지루함도 전혀 없었고 넷플릭스에 언노운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올라와 있는데 AI 로봇이 군사 무기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룬 그 다큐 있더라. 거기서 주로 따져지는 게 뭐냐면 지금 AI가 군사 로봇에 많이 이미 적용이 돼 있는데 또 분기점에 놓여 있는 게 뭐냐면 그 AI가 장착된 로봇에게 자율 결정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절대 주면 안 되지. 얘에게 네가 봐서 적이면 알아서 죽여. 그게 실행 가능한 상태까지 올라와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탑건 얘기도 나와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25년 차 조종사랑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독파이트를 시키거든요. 승률이 99.999예요. AI가 무조건 이겨요. 걔한테 자율결정권을 줘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인류를 말살시킬 수 있어. 그래서 주말에 제가 터미네이터 2를 다시 봤거든요. 이 90년대 영화잖아요.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도 없었을 텐데 자율결정권을 스카이넷이 가지면서 그 모든 사단이 벌어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세계를 이어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유의지. 네, AI가 자유의지를 가면. AI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무섭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챗GPT 개발한 그 대표도 이 AI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나서서 규제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그 재앙 직전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사기업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겁니다. 스피커에 살인 병기를 장착시킨 다음에 김호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죽여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셀프 자동 폭파하게 만들어버리면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약간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신장식 입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얘기 막 끝나가는 참이었어요. 되게 독특한 애니메이션, 더 리버레이터 500일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논픽션이에요. 야, 애니메이션을 저렇게 만드나? 굉장히 독특합니다. 내용이 뭐예요? 세계제 2차 대전에서 미국의 한 부대가 유럽에 가서 전쟁하는 거고요. 스파크스 대위? 중위부터 시작해서 소령까지 되는데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예.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부대를 이끌게 되냐면 가장 골치 아픈 부대, 감옥에 갇혀있는 애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 뭐 전부 다 대부분이 상관 폭행이에요. 갇혀있는 이유가. 근데 실화야. 실화야, 실화. 인디언 출신, 멕시칸,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왜 병장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인디언이란 이유로 병장 진급을 못해. 인종차별 당했는데 참지 않았던 사람들. 네, 참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오디세이라는 게 500일간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장교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아내도 있어요. 심지어 애도 있고. 근데 병원에서 탈영해서 자기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 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을 다룬 이야기인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독일군들도 이 사람이 고립된 자기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탱크 한 대를 몰고 눈보라치는 산에 올라가거든요. 업고 내려오는데 사격을 하지 않고 저격수가 그냥 둡니다. 이런 장교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야. 그리고 거기서 독일 애들이 장애인, 성소수자, 또 유대인을 학살한 그 장면, 그 수용소에를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또 전쟁 범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적과 아가 누가 더 악한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기본적으로 비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독이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른들의 애니메이션이네.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에요. 과장도 없고 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특히 용산에 계신 분은 오늘 뭐 핵잠수함 앞에도 막 타고 뭐 사직생 생직사 그러는데 이 좀 보라고 전쟁이 얼마나 비극인가 정말. 다큐멘터리 얘기 나왔으니까 왓챠 보시는 분은요. 이멜다 마르코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부제가 사랑의 영부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홀린 듯이 봤어요. 40대 중반 이상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예. 이멜다 마르코스. 네. 구두가 2000켤레인가? 지금 약간 늘어났어요. 3000켤레 구두라고. 3000켤레 구두예요. 이분의 별명이래요. 근데 이분이 필리핀 독재정권 20년 독재정권의 어머니인데 구두가 3000켤레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분이 또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신다네. 무슨 얘기가 오고 싶은데? 할 얘기 다 했어요.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는 더 데이즈라는 시리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만 한국판용은 뭔가 편집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원래 예고편까지 다 나왔다가 네, 맞아요. 5월달에 그랬다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더 늦어져가지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미국에 갔을 때 저 대통령께서 넷플릭스 회장을 만났었죠. 아니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이상한 일이죠. 네. 20일 날 공개가 됩니다. 쇼핑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쇼핑 얘기 좀 해보자고. 공적 상황에서 개인 욕망을 어떻게 추구하는가?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무마하는가? 양편 고속도로 하고 딱 맥이 닿는 거예요, 사실. 나도 쇼핑 좋아해. 근데 만약에 내가 세금으로 출장을 갔어. 근데 공무원들을 이끌고 막 쇼핑하러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한단 말이야. 그리고 들키니까 그게 외교래.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물건을 안 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샀다고 했지. 아니 외교로 쇼핑하러 갔는데 물건을 안 사면 어떻게 해? 외교면 공식 일정에 넣었어야지. 그러니까. 유상범 수석 대변인 했잖아요. 오늘 또. 또 했어. 이용. 아니 하나 더 나갔어. 문화탐방이라고. 리투아니아의 핵심 산업이 섬유다. 섬유다. 문화탐방을 간 거다. 그 제품들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제품이잖아. 돌체인 가바나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리투아니아 제품을 사러 왔어야지. 그렇지. 전통산업 하는데 갔어야지. 막상 그 시간에 리투아니아가 그 정부가 제공하는 영부인들의 문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욕망이 있잖아. 근데 이게 공적 상황이야. 그러면 참거나 억누르잖아. 너는 들키지 않게 몰래 하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은밀하게 하던가. 셔터 내리고. 이 양평고속도로를 종점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안 되잖아. 이 사람들은 해. 그리고 들키면 다른 공직자들이 나서가지고 막 변명을 해줘. 이 공적 상황을 자기 욕망을 실현할 기회로 보는 거야. 들키면 시다발이 나가서 막 생쇼하면서 거부치고. 지금 공적 상황을 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군 의장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사진은요 완전히 정장 검은 정장에 넥타이 메고 누가 대통령인지 그러니까. 혼돈스러울 정도로 그런 정도를 누리고 싶으면 쇼핑은 안 갔어야죠. 쇼핑을 갔거나 대통령 옆에 그렇게 서지 않거나. 네. 쇼핑 갈 때 복장도 봐라 하얘가지고 누가 봐도 김건희야. 핵잠수함도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핵잠수함을 왜 타냐고. 미군 핵잠수함인데 그럼 쇼핑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너무 안 맞아 저로서는. 그러니까 이 사적 욕망을 공적 상황에서 추구하는 적나라함을 확인해 보려면 이 쇼핑권을 자세히 보면 돼요. 본질이 다 닮아있거든 이게. 원래 해명을 쭉 정리해 보면 처음부터 가려고 한 건 아닌데 행사 마치고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가게 쪽에서 지나가는 걸 보고 가게를 방문하라고 초대하여 호객. 이게 정제된 설명이야. 호객 처음에는 호객으로 하다가 그게 막 난리가 나니까 호객을 싹 빼. 그리고 가게 방문하라고 초대하였다. 물론 호객부터 개뻥이지. 명품은 호객을 하지 않아요. 명품은 줄을 세웁니다. 일부러 해요. 줄 서서 들어가 보면 별로 없어 사람들 씨발. 그걸로 가오잡는 게 명품인데. 편안한 쇼핑을 위해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려고 같이 그 명품 매장에 갔어요. 근데 오전 11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안에 매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웬 양재열 변호사 같은 아저씨가 한 명 나와가지고 어디, 아니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흰장 깎인 손으로 막더라고요. 가게를 함부로 들어갈 수가 네. 없어. 그러면서 번호표를 줘. 그 번호표에 적혀 있는 예상 방문 시간이 오후 3시 40분이었어요. 그래서 3시 40분이요? 저는 4시간 동안 뭘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뭐 식사권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아 이건 난 도저히 못하겠다. 번호표 꽂고 기다렸다가 몇백만 원을 쓰는 꼴은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하겠다 하고 뿌리치고 나왔죠.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긴 합니다만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명품 매장에서 16명 까만 양복 입은 사람하고 막 걸어가는데 막 튀어나와가지고 가게 직원이 뭐 메밀묵 찹쌀떡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거기를 우연히 갔냐 지나가다가 갔냐 내가 이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며칠 날 갔는가 하다 보니까 11일 날 갔어요.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게 10일 날 밤늦게예요. 밤늦게 도착해서 자고 그 다음날 오전에 행사가 뭐냐면 세종학당 가는 거예요. 저녁 행사가 공식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세종학당 가고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쇼핑하러 간 거야. 끝나고 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야 돼. 일단 지나가다가 들릴 수는 없어. 여기서 거짓말이야. 여기서부터가 거리상으로는 차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명품 매장을 다섯 군데를 들렀다고 했단 말이야. 요게 단서야. 이 사진이 딱 나왔잖아. 코너링의 요 보도블록들이 요 특이하게 이렇게 쫙 돼 있잖아. 오, 요거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요거.
그래서 봐. 누가 봐도 자기가 대장이지. 저 복장 봐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딱 있잖아. 그리고 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그 도시 어디에서 벌어진 것일까? 구글맵이라는 게 있잖아. 구글맵에 로드뷰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구글 로드맵 차를 탔어. 가상으로 타고 그 도시를 막 돌았어, 이렇게. 돌다가 이 코너를 발견했어, 내가. 오른쪽에 있는 게 시청 건물이야, 이게. 여기서 걸어갔다는 얘기는 이 언저리에 명품 매장이 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 저기가 코너구나. 여기가 그 매장이야. 듀 브롤리. 어, 여기가 매장이고 여기가 주소가 33번지야. 33번지. 여기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야. 여기 여기. 아, 아, 어, 멀다 생각보다. 멀다 생각보다. 이쪽 방향으로 쭉 가잖아. 그럼 저 왼쪽에 보이는 건물 세 번째 허연 건물이 뭐야 뭐야? 쭉쭉 가다 보면 또 있네. 아, 여기가 바로 여기야. 아, 또 있네. 여 어딩만 달린 것이지. 앞에 자전거 거치대 양쪽에 아, 로고. 똑같은 자세. 어. 여기서 또 나와. 또 밑으로 걸어가. 왜냐면 매장이 다섯 개 있으니까 다섯 개 다 찾아야 돼. 쭉 걸어가다 보면 또 하나 나와. 옆에 막스마라도 있는데? 어, 막스마라. 여기 하나 더 찾아야 돼. 더 있을 것이다. 다섯 개니까. 여기 하나 더 있어. 아, 오, 야. 첫 번째가 33번지, 33, 2분의 1번지야. 그게 두 개의 가게고, 거기를 제일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 타고 쭉 내려서, 왜냐? 보니까 여기가 일방통행이야.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33번지 가게 들렸다가 택에 더 가야 되잖아. 경호원들하고 길 건너가지고 코너를 싹 돌기 전에 딱 찍힌 거야. 누가 찍었냐? 33번지의 가게 주인이. 아. 자기들이 홍보에 쓰려고 찍은 거야. 야. 홍보용으로 찍어가지고 현지 매체에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매장에서 매장은 도보로 움직인 거죠? 도보로 움직인 거죠. 야, 그럼 톰 크루즈만큼이나 많이 뛰었네. 어, 거리가 상당한데? 응?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여기가 33번지, 33-2분의 1번지 여기가. 등 돌려가지고, 여기를 간 거야. 거기를 걸어가지고, 쫙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일대에 방문할 만한 행사장이 있는지 봤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문화 탐방이라니까. 여기를 목적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첫날 도착하자마자 세종학당 갔다가 바로 쇼핑하러 간 거야. 바로. 얼마나 강렬한 욕망이야. 아니 근데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갑자기 흔한 갈 길이 많은데도 아니고 저기 뭐 여행하는 책자에 저기를 꼭 가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를 생각해서 미리 알고 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알고 저기를 갔지? 자, 내가 궁금했던 게 또 한 가지가 이 아저씨의 정체야. 이 아저씨. 반바지 입은 아저씨. 이 사진에서 모든 게 시작됐거든. 경호선 안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이 사람은 일행이야. 근데 우리나라 경호는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면 앞에 가 있어야 돼. 그렇지. 이쪽으로 하십시다. 뒤에 있잖아. 그래서 탁현민한테 물어봤어. 내가 다 알겠는데, 전체 상황을. 이 사람이 미스터리다. 그랬더니 탁현민이 하는 말은 현지에서 현지인 복장을 한 현지 요원들이 합류할 때가 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일정이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어레인지 됐다는 거야. 어레인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가기 전에 거기서 쇼핑할 곳이 어디 있는지 정보를 취득하고 거기를 가겠다고 상대방한테 요청하고 이 사람하고 탁현민 생각으로는 요 사람 있잖아. 반바지 입은 사람. 아, 앞뒤로. 요 두 사람이 아마 요원일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VIP가 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 안전 확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게 우연히 벌어졌으면 이 사람들이 없어요. 전체 정황으로 보자면 떠나기 전에
이 정보를 확보하고 거기 가서 첫날 쇼핑하기를 마음 먹고 거기를 가려고 작정한 거야. 나는 그렇게 착각하네? 아니, 내가 틀렸겠지? 근데 내가 틀렸을 거야, 틀림없이. 그 착각이 맞다면 실수로 또 공적인 인물 여기도 또 동원한 거죠. 리투아니아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질 바이든이 와서 나 어디 가야 되니까 니네 경호원 좀 대동을 시켜주라고. 그럴 리가 없지. 착각이네. 왜냐하면은 1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경호원이 16명이나 따라붙진 않아요. 그쪽에서도 사람이 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단서가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가게에 있는 손님이 없었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거기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지. 자기들은 사전 통보 없이 왔다고 말했는데 그 사전 통보 없이 왔다고 굳이 말한 자체가 사전 통보하고 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가게에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직접 이렇게 구형을 끌고 온 건 처음이라잖아. 그래서 이걸 너무 홍보하고 싶었던 거야. 대를 이은 가게예요. 두 형제라는 뜻이 아버지 때부터 이어와서 두 형제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두 형제, 이 가게 이름 뜻이 두 형제야. 두 형제가 연 가게고 지금 아들 내미가 한데 진짜 어떻게 알아? 여기 일반 명품 매장 찾아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되면 현지의 누군가로부터 협조를 받은 건데. 아 그리고 그 사진 있잖아요. 에코백 속에 다른 가방이 들어있는 그 얘기 듣고 엄청나게 화를 냈잖아요. 샤넬백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이걸 보고 리투아니아에서 산 가방 여기 들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순방 나가는 길에 이 에코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 사람들 대단하죠. 그러니까. 빼꼼히 보이는 요거. 요게 뭐냐 싶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요거. 처음에는 샤넬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화가 난 거야. 에르메스인데. 더 비싼 건데. 에르메스 맞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음모론이고요. 음모론이야. 음모론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 옆에 나와 있는 저 완성품 사진 있잖아요. 저 백의 사진을 포토샵으로 이렇게 눕기를 따가지고 배경을 날려버린 다음에 그대로 갖다 대면 박음질과 무늬의 간격이 딱 맞습니다. 전문 용어 나왔네. 눕기를 따서. 네, 아, 예, 예. 아, 간격과 박음질 그리고 지퍼의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건 백이라기보다는 파우치. 어. 그냥 지갑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파우치가 뭐 한 200만 원이 넘는데. 230만 그러니까. 원짜리예요. 저게 그러니까. 크기가 핸드폰 들어가면 꽉 차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지갑 정도인데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요지는 이게 샤넬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몇천 원짜리 에코백 들고 일부러 보여줬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온 거는 엄청나게 비싼 지갑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 샤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다시 한번 뭘 떠올렸냐면 어? 이거 혹시 신상 아닐까? 왜 그 생각을 했느냐. 군사동맹, 나토 회의를 갔어요.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바로 우크라이나를 간다는 걸. 근데도 첫날부터 사람들 끌고 쇼핑을 갔잖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바로 전달 뭐가 있었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파리를 가셨단 말이야. 파리. 명품의 도시. 과연 참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디올의 고향이고. 응? 끝판왕 에르메스의 고향인데. 그 리투아니아에서도 그 경호원들을 이끌고 그 거리를 그렇게 걸어서 다섯 군데를 가셨는데 쇼핑 환경이 백만 배 더 좋은 명품의 고향을 갔는데 참을 수 있을까? 혹시 이게 최신 신상인가? 찾아봤어. 최신 신상 맞아. 아. 이거 혹시 그때 사신 거 아닐까? 아하. 파리 가셨을 때? 이야, 요즘은 이제 파리 쪽을 좀 찾고 있어요. 일단 디올을 사랑하시잖아. 디올 갤러리아라고 있거든. 거기는 매장이 아니에요. 근데도 싹 돌아가면 매장이 있거든. 갤러리아를 먼저 가신 다음에 갤러리아 그 다음에 싹 돌아가가지고 본점을 가실 수 있는 차장거리 있기 때문에 이제 에르메스도 고향 아닙니까? 거기가? 거기는 16명 끌고 못 갔을 거야. 워낙 한국 교민이 많으니까. 언어가 되는 사람과 함께 어레인지에서 안 가셨겠지만 혹여라도 갔다면. 그래서 이제 파리 교민사회를 제가 예,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 네트워크가 제가 좀 있는 바람에. 갑자기 타짜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기술자들은 기술을 참을 수가 없대요. 이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되니까 양평도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국면에서 국민들이 좀 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김기현입니다. 아. 딸이랑 같이 식당 가는데 관용차 5분 탔다고 막 언론에 났잖아. 근데 김기현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누구는 전용기 타고 가는데 내가 억울해서 대통령 해야 돼. 아니 대통령 부인을 해야 되겠다. MB 시절에 유명한 스토리가 있었죠. 대통령 부인이 현지에 가가지고 셔터 내리고 쇼핑하였다. 최소한 그때는 몰래 했거든. 경호노 빡 그리고 야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니 돈이 있으신 분들은 돈을 쓰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경호원까지 대두하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게 막 뒤죽박죽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전혀 그 안 돼. 그 권력이 되는...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경호원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즐겁고 즐거워요. 페리스 힐튼이 하는 그 과시적 소비에 대해서 막 욕하면서 보잖아요. 보란 듯이 살아다니고 경호원 몰고 이렇게 그냥 뇌피셜이에요. 본인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 밑에 시다바들이 다 하잖아 막. 문화탐방이라고. 문화탐방입니다. 셀럽 외교입니다. 집권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식이나 해서 국회의원하고 있는 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난 진짜 그분도 정말 딱하더라고. 솔직히. 아니 아니야. 그런 사람 딱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야. 그 물고기 똥물도 마실 판에 그걸 왜 못해. 그 양반이 무려 5선 의원이에요. 판사 출신에. 유상범 의원도. 유상범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5선이야 5선 김영선 의원은. 로펌 대표 변호사까지 했어. 그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고. 공천. 공천. 조폭 시다발이 아니야. 좀 과하신 것 같은데 조폭 시다발. 그럼 취소. 취소합시다 바로. 행위의 본질이 그렇잖아. 그게 화가 나. 좀 속아 넘어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 근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병원 15명 데리고 쇼핑 가셨을 때 대통령은 뭐 하셨을까? 김건희 여사께서 바비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캐치프레이즈가 그거거든요. Barbie is everything. 그리고 이제 바비 남자친구 이름이 켄이에요. Ken is Ken. 이야, 고급이다. 야, 고급지다. 네. 질 바이든이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그랬잖아요. Be yourself라고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즐기고 있다고 저도 봐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예전처럼 자기가 나와서 울면서 기자회견 하지 않아도 되잖아. 다 여기저기서 나서가지고, 막 실드 쳐주고 방송에 나가가지고 인터뷰 해주고, 자기가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도 기소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상상도 이제 안 해. 오늘자 뉴스 보면 자유총연맹 자문위원들로 보수 유튜버들이 주르륵 들어가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갔던 사람들이라는 그러면 이제 극우 유튜버들도 본인이 다 수화에 거느리게 되는 거죠. 장관들은 대통령 부인한테 전화 안 할까?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실에서는 야 이거 외교 나갔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안보 대변인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저는 드는 생각이 물어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얘기를 하는데 못 물어보는 것 같아 아무도. 못 물어보는 거고. 에르메스 홈페이지 좀 들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 직구했겠지. 직구 해외 직구. 에르메스를 누가 직구를 해. 직구. 아이고 촌사람. 아이고 참나. 아이 이게 뭐 못사 맘대로. 아, 이게 뭐 거야? 알린 줄 알아. 알리익스프레스인 줄 알아. 직구를 하게. 직구한 거 아니야 직구? 해외 직구? 근처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돈이 많이 있어도 물건을 안 팔아. 아, 진짜? 왜 안 파는 거야? 요 매장에 오프라인 프리도 들어갔다가 나 쳐다도 안 봐준다고 항의했던데요. 이런 데는. 왜 안 팔아? 자격이 있어야 돼? 구매 자격. 자격이 있어야 돼. 아, 진짜? 구매 자격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LMS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정도 소품을 사줘야 백을 살 자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백이 만약에 1억이야. 나 1억 있어. 자 1억 줄 테니 백 주세요. 안 팔아.
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그러니까 명품이 호객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 거의 없다가 얘기한 3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 뒷얘기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11시 반에 와서 3시쯤이라고 얘기하면 거기 한 줄 더 붙는다는데 아, 단 호출로 10분 내에 오지 않으면 취소. 맞아. 그게 붙는다는데? 카톡으로 보내줘. 15분 안에 가야 돼. 그래서 저쪽 백화점 저쪽 동에 있다가 진짜 막 뛰어야 돼. 어, 몇 분 더 남았어. 불러주신다. 그리고 가서 소품을 한 1년간 사야 돼. 그렇지. 그렇게 뛰어가서. 그리고 나서 몇 년 기다려야 돼. 네. 자기 예약을 해요. 예약. 예약을 하는 거야.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호객행위를 했다는 거에 사람들이 호두숨을 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가게가 초대하였다고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바꾼 거죠. 문화탐방으로. 6월 14일까지는 호객이라고 매일경제에도 딱 박혀 있어요. 15일부터 바뀝니다. 호객이란 말이 빠집니다. 나중에 초대로 바뀌어.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다. 호객이란 단어를 빼주세요. 이런 거. 아 그리고 사실 리투아니 측에서 셀럽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쇼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되게 창피한 일인 거예요. 진짜 국제적인 셀럽이라면 우리 블랙핑크의 제니 있잖아요. 엠버서더를 시켜주겠죠. 거기는 왜 광고 모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엠버서더라고 얘기를 해? 아 진짜 이 아저씨가 그냥 있어 가만히. 아 맞잖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건방진 놈들. 그 문화탐방을 윤 대통령이 같이 안 갔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영부인은 같이 핵잠수함도 타고 막 이러는데 왜 윤 대통령은 전쟁 중인 국가에도 데려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같이 찍은 사진, 아까 양재열 변호사가 얘기한 그 사진을 봤는데요. 누가 우리 대통령 바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건 맞다. 요즘에 밴딩 팬츠도 많이 있어요. 그... 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예. 오늘 마무리하고 싶은데 예. 나는 그 바지 일부러 입힌다고 봐요. 돋보이고 싶은 욕심. 그 원래 그 다문화 수석으로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의 눈에 띄었던 아주 결정적인 칼럼이 있습니다.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라. 아. 네. 그치. 비슷한 맥락의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얘기지. 그런 바지를 입히는 이유는 이렇게 모자란 남자를 누가 대통령으로 만들었겠어? 라고 그 바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바지를 입히는 거야. 벌로. 그 말 안 들을 때 말 안 들을 때 뚱뚱해도 맵쉽게 입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똥바지 있잖아. 똥바지 입는 날은 벌 받는 날이야. 윤 대통령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멜빵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 체형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부인이 벌 주는 거라니까 그러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두 분 머무는 숙소에서 나올 때 출근길에 김정수 여사가 배웅하다가 바지가 좀 잘 안 입혀져 있으니까 후다닥 쫓아와서 바지 옷매무새 다듬어주는 장면이 취임 초기에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내려라, 저 왜 이렇게 가, 다녀와요, 거 멋있네. 당신 최고네. 배우자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본인의 권력을 스스로 확인하고 상대방에게도 인지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런 존재고 이 남자는 이런 존재고 권력의 힘의 균형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내가 만든 것이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옷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혼자 착각하고 있다. 어. 내가 틀렸을 거야. 어쨌든 뭐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라는 글을 써서 종교 다문화 비서관까지 갔다가 혐오 발언 논란으로 물러난 사람도 있다. 김성회 바보 온 달과 오늘 대화의 수위를 볼 때 더 진행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과 1년 만에 엉망진창인데
이건 선거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총선을 잘 치러야 돼요. 근데 아직 시간이 남았단 말이지.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요. 답답해하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된다. 누구와 함께? 다스베이더와 함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